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객체 지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만 만자가 중요합니다. 즉, 인터페이스 안에는 추상 메소드가 한개 이상 있다는 거죠. 추상 메소드만 있습니다. 일반 메소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 메소드라는 것은 바디가 정의되지 않은 것, 즉 메소드명만 있고 몸통이 정의되지 않은 것, 바디가 정의되지 않은 메소드를 특별히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왜 만드느냐? 인터페이스는 연관 기능 메소드죠. 연관 기능의 집합이고 그 기능들을 정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추상화해서 그 기능들 위주로만 명세화한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든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내려받아서 구현하고 싶을 때는 모든 추상 메소드에 대한 몸통 요 바디 부분에 대한 정의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컴파일이 안 되죠. 그리고 클래스 다이그램에서 일반적인 클래스들은 이렇게 상속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익스텐저. 이거 지금 익스텐저라는 것은 자바 문법입니다. 자바 문법이고요. 어쨌든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는 데 반해서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멘테이션, 즉 구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반 클래스는 상속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인터페이스는 구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클래스 다이그램 표시는 점선 화살표로 쓴다. 자, 그럼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는 public interface라는 글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drawable. 이건 지금 자바 문법으로 구현된 겁니다. 인터페이스라는 문법을 쓰고 역시나 파라메타에 대한 타입은 있지만 몸통은 전혀 지금 정의가 되지 않았죠. 일반 클래스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자 할 때는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물론 이것도 자바 문법입니다. 자바 문법이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 기술하실 때는 이렇게 문법을 기술해 주면 그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 추상 메소드를 여기서 몸통을 구현했죠. 이 부분에서 구현해 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컴파일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인터페이스라는 것이고, 다음은 추상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가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인터페이스에서는 무조건 추상 메소드만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추상 클래스는 많은 일반 메소드 중에서 한개 이상의 추상 메소드만 있으면 그게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객체가 가지는 특성을 추상화해서 일반 클래스가 상속을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추상화된 개념을 가져다가 실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 클래스는 스스로 실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즉,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다.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추상화되어 있는 이 추상 클래스를 일반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그 추상화되어 있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실제 인스턴스는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만든다. 자, 클래스 다이그램을 보시면, shape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로부터 rectangle과 cycle이라는 일반 클래스가 상속을 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상 클래스 선언은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물론 자바 문법입니다. 답안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이 키워드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메소드, 여기에 다른 일반 메소드도 여기에 올 겁니다. 물론 일반 메소드는 이 바디가 다 구현되어 있겠죠. 이미 정의되어 있겠죠. 일반 메소드 중에서도 이런 추상 메소드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상속을 받아서 extend라는 문법을 쓰고 상속받아서 그 바디를 여기서 이렇게 구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문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현의 인터페이스고 상속받았을 때 implement를 쓴다.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에서는 abstract로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시고 상속받을 때는 extend로 씁니다.